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주년 기념 가챠 드디어 마지막이 왔습니다. 8주년 가챠 아쿠아 가챠를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원래는 20일까지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글로벌 속으로 통합이 되면서 이제 기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10일가량이 연장이 되면서 이제 30일까지 할 수 있게 되어가지고 카스톤을 그 사이에 좀 더 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표는 3장 전부 뽑는 건데 양이 상당히 부족해요. 650개밖에 안 되고 티켓도 20장이 덜 되기 때문에 안 될 것 같긴 한데 9장을 제가 전부 모으기로 이미 전 영상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과연 3장을 전부 다 모을 수 있을지 한번 그거를 목표로 두고 가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챠는 8주년 아쿠아 아우잠 1학년 한정 박스 가챠가 되겠습니다. 카드는 이제 스마일 속성은 하나마루, 퓨어 속성은 요시코, 쿨 속성은 루비, 이렇게 세 장의 한정 카드가 추가되어 있고요. 박스에는 이제 한정 UR과 이제 통상 UR 한 장씩 추가되어 있고요. 모든 카드는 SR 스킬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요시코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난 앞에 두 개에서 20연 정도로 끊어주기만 한다면 20연으로만 끊어주기만 한다면 충분히 뽑을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사실 잘못하면 현질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목표를 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여기서 뜰 리는 없죠. 네, 그렇죠. 여기서 뜰 리는 없습니다. SR만 11장. 다음 거 가겠습니다. 빠르게 떠야 되는데, 아, SSR만 한 장. 네. SSR만 한 장입니다. 에테살은 하나마루가 되겠습니다. 제가, 최악의 경우에서를 잠깐 생각해봤는데 한 장을 천장을 치고요 다른 한 장은 못 먹는 거야 결국. 그리고 나머지 한 장은 시작도 못 해보고 설마 그러진 않겠죠? 있어! 있어! 와! 유알 두 장이 한 번에! UR 두 장이 한 번에! 요시코 두 장입니다. 네. 와, 이런 경우도 있네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목표를 했던 아오잠 요시코 획득했고요. 그 다음에, 네, 이번에 통상 요시코입니다. 이런 경우는 박스 같이 하면서 처음인 것 같아요. 연속 두 장 나온 거는. 일단 그래서 150연 남은 경우는 500개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 가챠 스킵하고요. 자, 다음은 하나마루 가겠습니다. 하나마루도 그 33연 아니면 끊으면 좋은데 여기서 끝나면 끝입니다. 무조건 확정이에요. 아, 그럴 리는 없죠. 네. 네, 그렇다는 겁니다. 그냥. SR만 11장이었고요. 또! 자, 모릅니다, 이거. 뜨면 돼! 아! 안 돼! 자, 루비입니다. 루비가 되겠고요. 네, 루비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하나는 하나마루 SSR입니다. 아까 거기서 UR이 떴어도 됐는데 한 장 한 번 더 가겠습니다. 11연 다 SR이고요.
진짜 한 번에 깔끔하게 먹는 그림도 좋잖아. 오... 아, 잠깐만요. 자, 이러지 마. 이러지 마요. 제발. 아, 이러지 마. 제발. 일단 SSR만 한 장. 룸입니다. 아, 카스텀 모을 공간이 모을 곳이 없단 말이야. 이제 250번 남았고요. 티켓까지 있기 때문에 대략 70번 정도 돌릴 수 있습니다. 아직 여기서 나와주면 그래도 괜찮아요. 아, 자, SR만 11장. 그래서 자, SSR 한 장 있네요. SSR 한 장은 루비입니다. 루비가 됐고, 카스톤이 많이 후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많이 후달려요. 남은 건 23회니까 단차로 한번 돌리겠습니다. 이건 단차로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단차를 조금 없애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러면 나머지 카스톤 40연 안에 딱 뽑으면 되니까 이게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 근데 너무 안 나오는데 지금. 바닥 긁으면 안 됩니다. 빠르게 떠야 돼요 이거. 아, 살려줘 제발. 자, SSR 하나마루 이벤트 카드네요. 예, 이벤트에서 이제 15만 포인트 보상으로 얻을 수 있는 하나마루가 되겠습니다. 이제 남은 박스는 14장. 거의 7% 넘게 지금 확률이 올랐는데도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저 바닥 긁으면 안 돼. 아, 저 이런 데서 천장 찍지 말라고 제발. 아, 이런 거에서까지 천장 찍지 말라고. 자, 10장 10%입니다 이제. 후. 자, 하나마루까지 일단 획득했는데, 아, 지금 너무 부족해요. 지금 200개밖에 없어가지고 안 될 수 있거든요 이거. 자, 일단은 됐는데, 자, 일단 하나마루까지 총 8장입니다 이제. 한 장 남았습니다 여러분. 한 장 남았습니다. 자, 이번에도 스킵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150연밖에 안 남았고요. 아, 33연분밖에 안 남았고요. 마지막 루비 가겠습니다. 33연 안에 끝내면 9장을 다 먹는 거고요. 넘기면 아마 불가능하지 않을까, 현질하지 않는 이상. 수급한 데 없어가지고. 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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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부탁이야! 부탁이야! 제발 끝내줘! 제발! 제발 끝내자! 안 돼! 아하하. 이제 하나마루입니다. 6월 하나마루. 아니, 통상 먹는 거 말고 탄저 먹는 그림 좋잖아요. 딱 여기서 기적처럼 나올 겁니다. 남은 거에서. 으아. 자, 좀 바닥을 좀만 더 긁어봅시다. 그냥 남은 걸 긁읍시다 그냥. 왔다! 됐다!
자, 끝. 루비까지 9장 다 모았습니다. 아, 이게 단차로 뜨네요. 아, 다행입니다. 예. 아, 라커스카스토님 많이 부족했는데. 아, 다행입니다. 정말. 아, 리셋 할 수 있겠네요.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차 결과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원칸이 꽉꽉 찬 관계로 이제 선물하면서 한번 선물해서 공개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SSR이 네, 하나, 넷, 다섯, 여섯, 다섯 장입니다. 다섯 장. 이건 예전 거고요. 다섯 장이고요. 자, UR이 어디부터 봐야 되냐? 이거 여기부터네요.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UR 여섯 장을 전부 다 긁어 모았습니다. 일단 통상 카드는 요시코, 루비 하나마루 각각 하나씩 떴고요. 그다음에 목표로 했던 이제 카드죠. 이제 요시 아오잠 세 장도 모두 모으면서 제가 목표로 두었던 아오잠 아홉 장을 전부 다 모은 데 성공을 했습니다. 카스톤이 50개 정도밖에 안 남았던 상황이어가지고 굉장히 불안했는데 다행히 아홉 장 모두 다 획득을 하는데 성공을 해서 하는 걸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8주년 가챠가 이제 6월 30일로 끝나게 되면 아마 이제 그때 맞춰가지고 8주년 이벤트도 아마 끝날 예정입니다. 이제 미래 티켓 같은 것도 이제 아직 제가 영상을 못 올렸는데 330원 정도가 됩니다. 그것도 이제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미래 티켓이 지금 330원에 88연분이 남았어요. 좀 많이 남아가지고 아마 그거 해가지고 영상을 각각 따로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길고 길었던 8주년 이벤트도 이제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이제 어떤 이벤트가 나중에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거기서 맞춰가지고 가차나 이제 게임 영상 같은 것도 준비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